하나로 생각하신 분이 많으신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선 컬러 선택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멋쟁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슬아 학생의 중간 점수 공개합니다. 73점이 넘는다면 1위, 73점이 안 된다면 탈락입니다. 마지막 도전자 이슬아 학생 과연 몇 점일까요? 아버지에게 청춘을 선물하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구두에 담아낸 효녀 이슬아. 마지막 도전자 이슬아 학생 과연 몇 점일까요? 마지막 도전자 이슬아의 운명은? 이슬아 학생 1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워요.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해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두 디자인으로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디고 화이팅! 중간 평가 결과 김주미와 문세영은 안타깝게 탈락. 74점의 정민아, 75점의 이슬아가 최종 우승 후보에 올랐다. 꿈의 기업 구두 디자인에 도전합니다. 자, 우리 이슬아 학생, 정민아 학생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서 최후의 2인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꿈인 것 같은데 제가 꼬집어줄게요. 어때요? 꿈인 것 같아요? 아니 현실이에요. 아니 귀여워라. 네. 귀여워라. 근데요 감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1점이거든요. 네, 꿈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관문, 최후의 질문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만약에 구두 디자이너 또 아주 최고의 장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 유명인 중에서 아, 나 저 사람한테 꼭 한번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동시에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수혁. 싸이라고 싸이 얘기했고요. 이수혁? 네, 모델. 모델 이수혁 씨. 네. 이수혁 씨를 왜? 네, 독특한 답변이 나올 것 같죠? 패션쇼 그런 데서 제 구두를 신고 걸어줬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이수혁 씨를 선택했습니다. 슬아 학생의 이상형이 이수혁 씨인가요? 코 높은 남자. 코 높은 남자. 코 높은 남자. 오,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 어때요? 이 정도? 선머리 줘서 그렇지. 우와. 높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정민아 학생 싸이 씨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께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고 방송을 타시면 이렇게 홍보가 되셔서 한국에 있는 이렇게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이 씨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두 학생은 둘 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선택했다라는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기업에 내가 왜 들어가야만 하는지 본인을 PR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 주어지는데요. 네. 이번만큼은 절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학생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아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기업에 들어간다면 제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는 그러네요. 호신 있는 발언을 해준 정민아 학생. 네, 이번에는 슬아 학생.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런 구두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구두를 꿈의 기업과 함께 손잡고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학생의 최후의 발언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과연 이 두 학생의 간절한 마음 심사위원분들께는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최종 점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점 차로 우승을 다투는 두 사람. 마지막 사회성 평가로 5위를 가려야 하는 상황. 심사위원들 또한 고민에 빠지는데 과연 최후의 1위는? 네, 이슬아 학생, 정민아 학생 오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최종 우승자. 저는 오늘 장난을 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듣고 있겠습니다. 네, 이미 하셨어요. 아, 그래요? 놀라셨어요? 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최종 우승자.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꿈의 기업 입사의 기회. 그 결과는?